가장 아끼는 후배가 입사했다면 무엇을 가장 권해주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자기 개발도 아니고 재테크도 아니고 독서도 아니었다. 그리고 일을 잘하기 위한 노력도 아니고 워라벨도 아니고 미래에 대한 로드맵을 얼른 세우라는 조언도 사실 아니었다. 내가 드린 답변은 바로 블로그를 쓰세요 였다. 이렇게까지 권하는 이유는 블로그를 지속하게 되면 앞에서 말한 것들이 결국 다 해결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가장 아끼는 후배에게 입에 침이 마르게 블로그를 권했던 구체적 이유는 우선 블로그를 쓰게 되면 글이 축적될수록 논리적으로 무장한 설득력을 가진 사람이 된다. 사실 블로그에 글을 쓰는 패턴이 그런 식이다. 불특정 다수에게 텍스트에 불과한 글로써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논리적으로 설득시키는 행위의 연속의 연속이다. 나도 여전히 그러고 있다. 몇 년 전에도 그랬고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계속 이어갈 것이다. 블로그는 영상도 없고 비주얼적인 요소도 적다. 단지 글로써 정리하는 논리력으로 무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계속 쓰다 보면 논리적으로는 상당히 뾰족해진다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는 그대로 직장에서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사실 회사에 들어가서 대부분의 업무는 누군가를 설득시키는 행위이다. 보고서도 그렇다. 보고서를 상당히 잘 쓰게 된다. 보고서는 말 그대로 글로써 상사를 설득시키는 과정이고 글로 사장의 마음에도 들어야 한다. 글로써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내용도 잘 담아내야 한다. 회사 방침을 글로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방침문서이고 그것이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이 공문서이다. 결국 글이다. 그 자체가 업무이다. 그래서 블로그를 쓰다 보면 회사의 보고서를 잘 쓰게 된다. 사실 글은 직장의 범주를 넘어서 대부분의 것들은 글을 기반으로 확장된다. 영상도 사실 글을 대본으로 말하고 녹화한 것일 뿐이다. 책의 집필은 글을 묶어서 인쇄한 것일 뿐이니까 블로그는 곧 작가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마케팅도 그렇다. 글로써 고객에게 다가가고 설득시키는 글이 담긴 상세 페이지일 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응용 분야로 넘어가기 쉽다. 글이 기반이 되어 있는 사람은 형태만 잘 입히면 넓게 확장이 되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블로그를 쓰다 보면 책을 내기 쉽다. 그냥 블로그의 글을 엮어도 책이 될 수 있다. 지속하게 되면 출판사에 투고하지 않아도 매일 하면은 출간 제안이 오게 된다. 그래서 블로그에 누적된 글이 투고서이고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된다. 게다가 쓰다 보면 많은 사람과 연결되게 된다. 예를 들어서 나도 어쩌다 보니 10만 명의 예전에 모르던 분들과 블로그와 블로그의 기반으로 된 유튜브로 연결되고 있다. 어떻게 그렇게 도시 규모의 사람들과 연결이 되었을까? 역시 블로그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블로그를 쓰면 사업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쉬워진다. 사업은 진입 장벽이 높다. 그래서 대부분 사업으로 시작하지 못하고 자영업으로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블로그로 가게를 홍보하기 쉽다. 하지만 블로그를 먼저 쓰고 계속 지속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 이미 연결되어 있다. 이는 자영업의 개념보다는 사업의 개념으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될 수 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과 자신이 주된 관심사와 주력 분야에 관심이 있어 이웃과 구독, 팔로워의 형태로 관계를 맺게 된다. 그래서 확장성을 가지고 사업의 단계로 쉽게 넘어가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쓰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미래와 목표가 명확해진다. 대부분 쓰는 것들은 자신이 주된 관심사를 쓰게 된다. 주제는 자신의 미래와 바라는 삶에 대한 것, 그것에 대한 구축과 현재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쓰게 된다. 이는 말 그대로 인생 계획이며 삶에 대한 로드맵이 된다. 나 역시 이 과정에 대해서 쓰는 것이 많다.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도 나는 나에게 제시할 때가 많이 있다. 그리고 그 프로세스도 적는다. 시행착오도 쓰고 반성할 게 있다. 그것도 쓰게 된다. 성취를 하면 그 작은 성공도 쓰고 축하도 받게 된다. 그러다 보면 그 과정 자체에서도 의미를 찾게 된다. 결과에만 결부하지 않고 현재와 그 과정 속에서도 의미를 찾게 되면서 이런 것이 자기 관점으로 재해석하게 된다. 내가 내린 결론은 삶의 행복도는 우리가 경험한 일상을 의미 있게 재해석하는 능력에서 좌우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쓰는 것이 지속되면 그 자체로 행복해진다. 이는 중독성이 있어서 지속하게 만든다. 자연스럽게 계속 블로그에 쓸 소재를 찾게 된다. 그 소재를 찾기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독서이다. 왜냐하면 독서를 할 때 정말 쓰고 싶은 소재들이 가장 많이 발굴이 된다. 그래서 블로그 소재가 줄어들게 되면 의식하지 않아도 독서를 하게 된다. 이렇게 블로그는 오래 지속하기만 하면 대부분의 것들이 해결되는 경험을 했다. 이런 이유로 앞에서 나열된 다양한 것들 중 단 한 가지를 권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블로그라고 말했다. 사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양한 것을 잘 챙기지 못한다. 사람은 원래 귀찮아하는 특성을 가진 존재이다. 이렇게 하나를 행하면 자연스럽게 중요한 것들이 연결되듯 이루어지는 행위를 찾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상당히 필요한 과업이라고 생각을 한다. 내가 찾은 것은 블로그가 바로 그런 것이었다. 그것이 추천한 이유였습니다.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